신비의 색채가 짙은 나라 이집트. 찬란한 문명과 함께 세계의 종교가 살아 숨쉬고 동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져 삶을 구원한다. 영원을 소망하는 그곳에 신비와 환상이 숨쉰다. 11월 23일 나는 파라오의 땅 이집트로 향했다. 6천여 킬로미터의 긴 나일강이 수천 년의 찬란한 문명을 빚어낸다. 나일강의 역사가 곧 이집트의 역사다. 영국의 간섭을 받던 이집트 왕조를 1952년 14명의 젊은 장교들이 무너뜨린다. 나기부를 초대 대통령으로 시작, 14명의 장교 중 3명이 순차적으로 대통령이 된다. 그 후 1981년부터 무바라크가 집권하고 있다. 1952년 혁명이 이 거리에서 시작됐다. 타흐리르, 해방이란 뜻이다. 다른 문화권과 확연히 구별되는 여성들의 히잡. 그것은 무슬림 여성들의 정체성이다. 타흐리르 광장 옆에 붉은색 건물.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이다. 이집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광경찰, 몸수색이 만만찮다. 여행객들은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다. 전시관엔 어떤 카메라도 절대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난 3일간의 기다림 끝에 촬영 허가를 얻어 촬영할 수 있었다. 10만여 점의 유물들이 빼곡이 있었다.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곳, 투탕카멘 전시실로 갔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황금 마스크였다. 그는 3천여 년 전 9살 때 왕이 돼 10년간 통치하다 요절한 왕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실제 얼굴 모습과 똑같아야 영혼이 찾아올 수 있고 부활한다고 믿었다. 111kg의 순금, 이 황금 관안에 투탕카멘의 미라가 있었다. 왕의 영원한 안식을 방해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한때 파라오의 저주라 논쟁을 일으킨 그 주인공이다. 그만큼 그 누구의 손길도 허락지 않았다. 관람객들이 투탕카멘의 유물에서 떠나질 않는다.
어린 왕과 왕비는 서로 사랑했다. 왕이 죽자 왕비는 마지막 선물로 한 묶음의 꽃다발을 그 이마에 내려놓고 가슴을 저민다. 수천 년을 넘는 사랑이 금빛처럼 빛난다. 짧은 촬영, 벅찬 감동을 안고 고대 이집트 왕 파라오들이 숨쉬는 피라미드로 향했다.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의 중심축이다. 동안, 즉 동쪽은 해가 뜨는 곳 숭배 지역으로 신전 등이 있고, 서안, 서쪽은 죽음을 의미하는 곳으로 피라미드와 같은 무덤이 있다. 시내에서 차로 30분, 이집트의 상징 피라미드가 얼굴을 내민다. 쿠프왕 피라미드의 각 능선은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킨다. 피라미드를 설계하고 건축한 정확성과 과학성에 더 감탄한다. 흉내도 못 낼 후세 사람들의 고약함이 스핑크스의 코를 망쳐놨다. 기자의 피라미드를 다 보려면 차로 이동하는 편이 좋다. 동서남북, 각 방향에서 보는 맛이 색다르기 때문이다. 여행객들이 모인 이곳은 파노라마 전망대. 피라미드를 손에 잡힐 듯 볼 수 있어 관광객들은 다양한 자세로 피라미드를 담는다. 기원전 2500여 년경 이 사막에 어떻게 피라미드를 세웠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돌은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을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쿠프왕 피라미드. 완성 당시 높이는 146m였지만 현재는 137m다. 평균 2.5톤의 돌 230만 개. 하루 10만 명이 1년에 3개월씩 20년 일했다면 연인원만도 2-3억 명. 불가사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쿠프왕 피라미드 내부 촬영도 허가를 받아야 했다. 다른 피라미드는 피라미드 제일 밑에 무덤이 있는데 이 쿠프왕 무덤만 피라미드 중앙에 있어 좁은 통로를 따라 올라가야 한다. 52도의 경사,
그 피라미드의 무게중심 속에 우주의 비밀이 수수께끼처럼 남아있다. 마지막 좁은 통로를 지나면 쿠프왕의 무덤, 현실이 나온다. 피라미드가 무덤이 아니란 주장도 있다.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만큼 아직도 수수께끼다. 쿠프왕의 빈 석관만이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쿠프왕 피라미드 옆 피라미드만 왠지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 있다. 케앙헤베 박물관이다. 쿠프왕의 유해를 이곳 피라미드로 옮긴 배가 아닐까. 지하의 나일강. 그것은 우주로의 여행이기도 하고 지하 세계로의 행군이기도 하다. 저녁 무렵 나는 왕들의 영혼이 건너기를 소원했던 그 나일강으로 왔다. 내세와 현세의 차이만큼 또 다른 문화가 강물에 울려 퍼진다. 벨리 댄스다.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이슬람 문화권 여성들이 추는 배꼽춤이다. 고대 문명에까지 그 역사가 깊은 관능적인 벨리 댄스는 다산을 기원하고 생명의 탄생과 모성애를 표현한다. 벨리 댄스가 여성만의 춤이라면 숲빛 댄스는 남성 춤이다. 이슬람 신비주의자들의 종교 무용이자 손해 무용이다. 색색의 치마가 도는 것은 지구와 우주의 움직임을 상징하는데 춤추면서 황홀경에 빠져 신과 하나 되는 체험을 얻고자 했다. 그는 30여 분간 쉬지 않고 돌았다.
시내에서 차로 30분 거리 피라미드 건설의 제1보를 내딛었다는 사카라 지역으로 갔다. 거기엔 기원전 2600년경에 조세르 왕 피라미드 단지가 있다. 42개의 기둥을 지나면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는 계단식 피라미드가 나온다. 이 피라미드는 초창기의 것으로 계단식 형태의 원조라 할 수 있다. 세월의 무게 탓에 허물어진 피라미드를 사람들이 보수 중이었다. 그리고 그 사막 끝자락엔 아직도 발굴이 안 된 피라미드가 있었다. 계단식 피라미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고대 이집트 왕국의 귀족 무덤이 있다. 메레르카라는 귀족이다. 그 석상 주위로 당시 고대 이집트인들의 생활상이 그려져 있다. 메레르카 무덤 바로 앞엔 티티왕 피라미드가 있다. 그 무덤 안 사진으로만 봤던 고대 이집트인들의 성형 문자 히에로글리프가 살아 움직인다. 이 성형 문자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문자가 됐다. 사카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 멤피스로 갔다. 그곳은 고대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왕이 도읍으로 정한 곳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15m나 되는 람세스 2세 거상. 그는 장군 출신의 왕으로 67년간 통치했는데 고대 이집트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긴다. 그 시기에 모세가 출애굽을 한다. 그는 당대는 물론 로마 시대에도 전설이 되었다. This is Ramses the second grandfather. Why? See me, the face, my hand, big hand. Go to see the Ramses, hand for the Ramses, like me. All everything big, like Ramses. 영화 10개에서 보았던 전형적인 고대 이집트 사람 모습이었다. Okay, Ramses too. 멤피스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목에 올드 카이로가 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관광객과 순례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아기 예수 피난교회다. 아기 예수 가족들이 피신 온 동굴 위에 세워진 교회다. 4세기경 순교한 세르기우스의 이름을 따 아부사르가 교회로 부르고 있다. 교회 천장이 노아의 방주 모양으로 만들어졌단다. 성스러운 가족의 지하 토굴. 이곳에서 아기 예수 가족들은 100여일 숨어 지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다. I think it is amazing the history of the place, you know, of the church fathers and the history also of Egypt as well, which you see in these places. Yeah, it is just amazing. 아기 예수 피난교회 옆에 모세 기념 유대교 회당이 있다. 내부 촬영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곳은 람세스 2세 때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 마지막 기도했던 곳이다. 초기 기독교의 흔적을 찾아 목화담 지역으로 갔다. 쓰레기 마을이라 부르는 곳이다. 정문을 지나면 커다란 암벽 사이로 교회가 나타난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누가 이곳에 교회를 세웠을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 이런 동굴이나 사막으로 피신했다 한다. 1978년부터 동굴 안에 있던 150만 톤의 돌을 쓰레기 수거인들이 치워냈다. 그때 발견된 성모상이다. 이집트엔 원시 기독교 분파인 콥틱 교도들이 수백만 명 살고 있다. 교회 앞에 있는 조그마한 동굴. 교회 주변에 나무를 심으려다 또 발견한 곳이다. 초기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모였을까?
오직 신앙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그들의 결단이 가슴에 잔잔히 퍼졌다. 1969년 나세르 대통령은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이 병을 옮긴다는 이유로 시 외곽에 살게 했다. 그들은 이곳에서 돼지 먹이로 줄이며 신앙을 지켰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랴. 쓰레기 마을과 가까운 곳에 시타델 지역이 있다. 12세기 십자군 전쟁 때 쌓은 성벽 안에 무하마드 알리 사원이 있다. 그는 19세기 오스만 터키의 총독으로 와 실권을 잡고 이집트를 근대적 독립국가로 발전시킨 왕이다. 안뜰에 들어서면 사원과 어울리지 않는 시계가 있다. 프랑스 왕이 선물한 그 시계는 올 때부터 고장나 있었단다. 내부 장식이 외관만큼 화려하다. 모스크 안의 장식들은 모두가 기하학적인 문양과 꽃무늬다. 이슬람에선 모스크 안에 인간의 어떤 문자도 장식하지 않는다. 무하마드 알리 왕의 무덤이 사원 안에 있다. 사원 안에선 어깨가 드러난 옷을 입을 수 없어 관광객들에겐 이렇게 가리개를 나눠준다. 인구 1,700만 명의 카이로엔 무슬림이 약 90% 이상이다. 이집트에 머무르는 동안 한 무슬림 집에 초대받아 갈 수 있었다. 이집트 중류층의 살림살이다. 그곳에서 뜻밖의 겨울 연가를 만났다. 몇 년 전 이집트 국영 방송에서 방송한 겨울 연가를 보면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단다. 모라드 씨 가족은 일남삼녀. 맞벌이 하는 이들 부부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번다. 볶음밥을 야채에 싼 마시라는 음식으로 조촐한 저녁상을 내민다. 풍요롭지는 않지만 가족 간의 따뜻함이 배어 있다. 갑자기 모라드 씨는 나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도를 준비한다.
그들에게 이슬람은 삶 그 자체였다. 기도 후 그가 서류 하나를 보여준다. 결혼 서류다. 결혼했다. 요즘 신분증엔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이 기재돼 있다. 호텔에 들어갈 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단다. 나일 강변에서 요란한 차 경적 소리를 듣는다. 결혼식 차다. 이집트에선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밤에 한다. 더운 사막 날씨 때문이란다. 흥겨운 무슬림 결혼식. 그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신랑 신부는 처음부터 팔짱을 끼고 입장한다. 결혼식 분위기는 악기 부는 사람들과 가족들로 인해 달아오르고 신랑 신부도 긴장을 조금씩 내려놓는다. 이집트의 전통은 중매 결혼이지만 이 신혼부부처럼 연애 결혼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식장에 들어가기 전 수피 댄서의 예식이 시작된다. 치마를 돌려 하나를 이루게 하고 향을 피워 안녕을 기원한다. 고대 파라오의 제전에서 온 것이란다. 신부 측부터 먼저 한다. 한 시간 만에야 신랑 신부가 식장에 들어간다. 일부 다처제의 나라지만 요즘에 두 번째 아내를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단다. 식장 안에 주례가 없다는 게 독특했다. 술이 금지된 이슬람 국가인지라 꽃 음료를 함께 마시는 것으로 성원이 되었다. 성혼의 잔의식이 끝나면 그때부터가 진짜 결혼식 잔치다. 아이들도 이때쯤이면 벨리 댄스를 뽐내고 신부도 더욱 관능적인 춤을 뿜어낸다. 이렇게 결혼 잔치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시장을 둘러보는 건 여행의 또 다른 별미다. 칼릴리 시장, 카이로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칼릴리라는 고관 이름을 땄다. 좁은 골목 사이로 골동품 등 각종 기념품 가게가 늘어서 있는데 고풍스런 시장 건물들이 눈에 더 들어왔다. 미로 같은 좁은 골목에 사람들의 살냄새가 가득했다. 엘 피샤위 다방, 그 골목 끝자락에서 만난 찻집이다. 200년 정도 됐다는 이 다방에 물담배를 즐기려는 손님들이 가득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198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집트 소설가 나기브 마쿠스가 이곳을 자주 찾았기 때문이다. 왕도 다녀가고 연예인도 들렀다. Normally I sit here and drink coffee, mint tea. 물담배 맛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닌데 그들과 똑같은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으리라. 이집트 어디서나 만나는 히잡을 두른 여성들. 이들은 가장 예쁜 속옷을 입는다고 한다. 겉옷으론 아름다움을 표출할 수 없어 속옷으로 더욱 예쁘게 꾸미고 싶어 했는지 모른다. 시장 사람들 사이를 빵더미가 욕이 부리듯 빠져나간다. 이집트 사람들의 주식 아에시 빵이다. 빵 만드는 곳을 찾았다. 속이 비어 있는 둥근 빵. 우리 돈 150원에 8개 정도 준다. 주로 여자들이 굽는데 집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 먹지 않고 공장이나 가게에서 사 먹는다. 반죽한 밀가루를 적당히 떼 밀가루 껍질 가루에 묻힌다. 한 끼 식사로 보통 서너 개 정도 먹는다. 한 음식점에서 빵과 각종 소스를 시켜보았다. 참깨, 들깨, 요구르트, 치즈 소스. 이런 소스들과 함께 다른 음식을 싸먹는다. 칼릴리 시장의 뒷골목, 또 다른 분위기다. 순수 아랍풍의 목재 건물이 눈에 띈다. 조수가 설명하는 이 건물은
이슬람의 공공시설 사비르 쿠타프다. 2층은 아이들에게 코란을 가르치는 곳이고 1층은 공동우물. 카이로는 1년에 30mm 정도의 비가 온다.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 사막 기후 때문에 더위에 지친 나그네들에게 물을 제공한다. 현장 학습하는 대학생들을 따라가 보았다. 18세기에 지은 성직자의 집으로 이집트 전통 가옥이다. 2층 창문이 독특하다. 작은 요새처럼 느껴진다. 이슬람 문화가 만들어낸 구조물이다. 마샤라베야, 그것은 오히려 밖의 세상을 구속시키는 그물망이었다. 칼릴리 시장을 떠난 나는 독특한 마을을 찾아갔다. 죽은 사람의 마을, 분위기가 음산하다. 군데군데 보이는 이것들은 모두 무덤이다. 무덤가에서 사람들이 사는 셈이다. 13세기에 형성된 이곳에 만여 명이 살고 있다. 이 사람도 마을 사람들처럼 무덤을 관리해주며 먹고 산다. 바샤라는 고관들의 가족묘 형태로 그 후손들이 계속 여기에 묻힌다. 이렇게 탑을 세우는 것은 그 밑에 미라, 즉 시신이 있다는 표시다. 표시된 바닥을 뜯으면 계단이 나오는데 그 안에 미라를 안치한다. 무덤가의 살림살이 그 속살을 보여주겠단다. 사미르 씨는 장인으로부터 무덤 관리를 물려받아 세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 삶과 죽음의 동거다. 홍해. 나는 모세의 기적을 따라 시나이 산으로 가보기로 했다. 이 홍해 어딘가를 모세는 바다를 가르고 건넜을 것이다. 홍해를 건너면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사막길이 끝없이 펼쳐진다. 그 길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절망케 했을 것이다.
자신을 보면 절망, 하나님을 보면 희망인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다. 이집트 국토의 95%는 사막. 3천여 년 전 모세가 갔던 그 길은 아스팔트 길로 바뀌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들을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끌고 갔을까? 카이로에서 차로 7시간 세인트 캐트리나에 도착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아론의 무덤. 그 무덤 앞에 송아지 암각. 3000년 전의 그 흔적들이 어제처럼 살아났다. 그곳에서 조금 올라가면 세인트 캐트리나 수도원이 나온다. 요새처럼 보이는 이 수도원이 캐트리나 수도원으로 불려지게 된 건 4세기 초 순교당한 캐트린이란 성녀를 기리기 위해서다. 그리스 정교회 소속 수도원으로 이슬람 사원도 함께 있다. 수도원 내 예배당은 촬영 금지구역. 유명한 각종 성화들을 직접 찍을 수 없었다. 수도원 안쪽에 있는 가시떨기나무. 모세는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소임을 다한다. 수도원을 나와 20여 분 오르면 시나이 산, 모세의 산을 볼 수 있다. 바위와 모래밖에 없는 이곳에서 모세는 어떻게 40일을 견뎠을까?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으리라. 시나이 산 아래 베두인족 마을을 찾았다. 갑작스런 불청객인데도 베두인족 여인은 불평 없이 음식을 준비한다. 베두인족은 본래 사막 유목민이다. 생활력이 강해 사막에서 물냄새를 맡고 이동할 정도다. 그런 그들이 최근에 정착하기 시작한 건 아이들 교육 때문이란다. 이스마엘 가족도 4년 전에 정착했다.
이집트 전통 차를 끓이고 음식을 내놓는다. 그야말로 베두인표 야외 응접실의 성찬이다. 참치 소스에 아이시 빵 맛보다 그들의 순수한 환대가 가슴에 남는다. 새벽 1시 숙소를 출발 시나이산에 오르기로 했다. 일출을 보기 위해서다. 이곳을 찾은 한국 사람들의 명함이 가장 많다. 두어 시간 오른 중간 지점. 여기서 잠시 몸을 녹이고 다시 정상을 향해 출발한다. 걷기를 한 시간여 정상이다. 한겨울 날씨만큼 추위가 매섭다. 모세는 40일 동안 이 추위를 어떻게 견뎠을까? 아마도 추위를 느끼지 못할 만큼 기도에 진력했을 것이다. 해가 뜬다. 그 햇살이 사람들의 마음을 붉게 물들이고 바위에 부딪히면서 천상의 세계를 연출한다. 하나님이 내려올 때의 그 빛깔, 그 산세다. 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기도한다. 나로 살지 않고 당신으로 살아 저 길을 가게 하소서.